어우 야! 어우! 어! 구멍 났어!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극강 미니카를 샀습니다. 아주 극강 무도한 극강 미니카. 무려 13만원이나 주고 샀는데요. 바로 이 극강 미니카인데 사실 잘못 샀습니다. 왜 잘못 샀냐고 하면은 지금 딱 보면은 터미널 같은 게 일단 하나도 없죠. 터미널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얘는 모터를 교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한번 모터 넣으면은 끝이에요. 그리고 양축 모터를 써야 되고요. 이 더블 샤프트 모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써야 되고요. 이렇게 딱 끼우게 되면은 여기에 모터에 바로 바퀴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에요. 13만원 주고 이걸 샀습니다. 자, 아무튼 극강 미니카, 중국에서 산 올 극강 미니카, 다 카본으로 만들어진 진짜 올 극강 미니카. 퀄리티는 좋습니다. 퀄리티는 좋고요. 그리고 모터도 납땜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터를 다시 쓸 수가 거의 없을 건데, 이 더블 모터 제가 한 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빠밤. 자, 더블 도깨구리 모터입니다. 그냥 도깨구리도 무서운데 더블 도깨구리는 얼마나 무서울지. 그리고 여기에 모터를 넣어야 되거든요. 아, 드라이버. 아, 잘못 샀어요. 여러분들 이거 사지 마십시오. 극강 미니카 잘 보고 사십시오.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이거 찾아가야 되겠다. 건강은 헬프. 헬프. 이거 좀 끼워 주십시오. 이게 근데 너무 이게 안 맞아요. 폭이. 여기 끼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좁아요. 가방 갈아야 되는데. 자, 사포로 갑니다. 13만원 주고 샀는데. 13만원이라고? 네. 와싸야. 오, 된다. 오, 된다. 들어갔다. 아, 들어갔습니다. 요렇게 모터를 고정했습니다. 자, 도깨구리 모터고요. 이제 여기 바퀴를 끼우면 되는데, 그 전에 여기 단자, 단자를 한번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단자 안 팔던데, 같이. 없었어요. 못 봤어요, 저는. 없었어요. 자, 지금 한쪽 단자는 저 모터에 바로 연결이 됐고요. 자, 지금 두 번째는 전선을 이용해서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네, 이렇게 강경장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터미널 단자 부분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극강 미니카 사실 거면은 그거 있거든요. 그 이 모터 탈착식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구해서 하시고, 이렇게 모터에 바로 이런 거 들어가는 이런 방식은 진짜 비추합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되냐 하면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 건전지를 넣은 다음에 이 파이프 있잖아요. 요 파이프로 여기 넣어가지고 건전지를 잠굽니다. 건전지를 잠그는 건데 일단 빼봐봐. 자, 일단 보시면은 한번 해볼게요. 개 빠르네요. 얘 한번 속도 체크나 한번 하고 트랙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 체크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여러분들 이거 속도 체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바퀴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긴 되겠다. 자, 자, 여러분들 속도 체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속도 99km 나왔습니다. 자, 이거 미니카 일단 일단 개 빠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굴리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요거 굴리로 저기 이 극강 미니카 하면은 떠오르는 한 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분 지금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으로 갈게요. 자, 극강 미니카를 들고 제가 온 곳은 바로. 안녕하십니까? 여기 있어, 뭐하십니까? 아, 로우라고 계시네. 아, 장사꾼님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바로 영도 미니카가 빨라지는 마법의 섬 영도 미니카 경기장에 왔습니다. LPG 경기장이고요. 여기 이사장님 그리고 박사장님 두 분 다 계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영도 등입니다. 아이고!
제가 극악 미니카 알리에서 샀거든요. 아, 그가 무하마드 알리인가요? 손대. 아. 미리 준비했어. 자, 극악 미니카를 샀는데. 아, 오랜만에 보는. 네. 이거를 극악 미니카는 또 형님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형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1996년 미니카계에 발을 담그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98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니카를 쉬지 않고 지금까지 즐기신 분. 군대 갔을 때 잠깐. 아, 군대 갔을 때 잠깐. 군대에서도 하지만 미니카 생각을 하시잖아요. 계속 카페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휴가 때도 갔고. 그럼 한 겁니다. 아, 쭉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20몇 년 동안 지금 미니카를 하고 계신 형님인데 정말로 98년 레트로 때부터 그 스피드 360도 트랙부터 극악 세대를 거쳐서 스피드 세대 또 나사식 세대를 거치고 또 지금 점프 세대를 거칠 때까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참 오래 했네요. 예, 네, 오래 하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박 사장님은 그렇습니다. 예. 어, 예. 아무튼 그래서 극악 미니카를 가지고 왔는데 요런 극악 보셨나요? 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네. 아, 극악 극악의 정석이죠. 아, 이게 극악의 정석이에요? 예. 아, 저희가 같이 했던 거는 다 반극악이잖아요, 맞죠? 저희가 같이 했던 건 그쵸. 이제 올 전체의 극악이 아니라 이제 미니카 샷시 일부분을 살려서 만든 반극악. 반극악. 예, 그게 반만 극악이다. 그쵸. 그래서 반극악. 반은 미니카 용품 쓰고. 그쵸. 근데 이거는 미니카 용품 없이 다 그냥 카본으로 만들어버린. 그렇죠. 경기장 그 매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매장에서 가장 싫어한다고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아, 부품을 안 사니까. 네, 네, 네. 아, 들어가니까. 아, 그래서. 예, 네, 설명이 부족했죠. 이거 13만 원 주고 샀습니다. 아이고야. 모터는 제가 또 가지고 있던 모터 중에서. 아, 이게 이거 신기하게 네. 더블 모터가 이렇게 바퀴에 바로 달리더라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예, 옛날에는 이런 스타일 있었나요? 이런 스타일도 많이 했었죠. 아, 더블로. 옛날에도 더블 모터가 있었어요, 그거 갈 때? 판매용은 없었고요. 예. 이제 자작 로터용으로 더블 모터가 나왔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태풍, 이제 미니카계에 살아있는 전설, 예. 태풍 아저씨가 한번 감아서 시합에 출전하신 적이 있었죠. 태풍 아저씨가 네. 아, 한번 감아서 출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빨랐습니다. 오차마자 5초 만에 날라서 그날 대회 탈락을 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저씨. 아, 태풍 아저씨한테 농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이명인 프로밖에 없습니다. 아, 자, 미니카계에 살아있는 전설 태풍 아저씨에게 잠깐 했고요. 아무튼 그런 미니카고 이 롤러 같은 거는 다 극악계 원래 쓰던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극악 롤러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위에는 프라, 예. 아래는 알루미늄. 아, 이게 그냥 딱 그 정석이에요? 그렇죠. 이제 위에는 스피드를 내는 이제 프라 롤러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아래는 속도를 내면서 이제 트랙 제어, 이탈을 잡아주는. 아, 이탈 잡아주는. 네, 알루미늄 롤러까지. 아,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했는데 그 이병인 선수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극악 미니카, 반극악 미니카를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근데 못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아. 한 번도 못 굴려보고 못 잡아본 사람. 아, 거의 미린이라 볼 수 있는. 미린이죠, 미린이. 그렇죠. 아,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 굴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 기회가 확실합니까? 네, 기회 확실합니다. 이 잡는 것까지 확실히 잡아야 되거든요. 기회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이게 진짜 이거 이탈해가지고 몸에 맞으면은 피멍들 정도의 속도이기 때문에. 오늘 병원에 간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벌칙입니까? 아, 벌칙. 박사님 영상 재밌게 나오면은 저 장사꾼도 한번 시켜보자고요. 못 봤을 거거든요. 장사꾼이니까 온 김에. 네, 왔습니다. 저분도 아마 못 봤을 거거든요. 네, 저분도 아직 저 게임만 할 줄 알지. 예, 참 미니카는 안 하시거든요. 오래 연습하려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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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미니카가 맞나 이게? 비행기. 이 빼가지만 이래 달렸네요. 빼가지만 달렸는데 예. 요 손 메입니다. 날카롭습니다, 상당히. 이거를 그렇지 저보고 잡아보라 이거지. 맨손으로 못 잡아요. 맨손으로 잡으면 진짜 다칩니다. 그렇겠지. 예, 진짜 다쳐요, 진짜. 예. 아, 그리고 제가 트랙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은 지금 스피드 트랙인데 언덕을 뺐습니다. LC를. 왜냐하면은 이 극악 미니카는 LC가 있으면 안 돼요. 달라요. 그리고 웨이브도 다 빼져 있습니다. 웨이브도 있으면은 끼기 때문에 웨이브도 다 뺀 상태고 그냥 최고의 속도를 볼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이렇게. 자, 한번 속성과외를. 네, 속성과외. 극악에 대해 아예 문외한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세팅이 이게 스위치입니다. 이게 스위치. 이게 스위치. 이거 지금 뭘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또 미니카의 전통 타미야. 아, 타미야 종이로. 아, 타미야 택을 아, 네, 내가 이제 살짝 태코까지 해가지고 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거를 밀 때 자 이렇게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밀는 동시에 이거를 빵 빼면은 왜 스위치가 안 걸리지? 아, 이렇게
건전지가 너무 건전지가, 약한 거예요. 건전지가 네. 없어서 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지. 네. 네. 별로 소리 별로 안 무섭죠? 아 뭐 이 산재됩니까? 자, 자 갑시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과연 박사 형님 첫 번째 주행은 나 저 여기서 찍을게요. 자. 진행 방향이 이게 뒤쪽입니까? 이게 앞쪽이 이게 앞쪽이. 아 이렇게 간다고요? 예, 예. 이걸 이렇게 떼면서 2000이 이렇게 가는 방향인데? 아 맞아요? 아 뭐 원하는 대로 안 굴려붙어 저 잘 모르겠어요. 바퀴가 어떻게 갈려나? 이게 앞이에요 그러면? 네. 근데 아, 혹시나 모터 거꾸로 갈까봐. 네가 해봐라. 아 아무 데나 굴려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뽑고 밀면 돼. 뽑고 확 밀면 돼. 자, 자 좋습니다. 가시죠. 자, 가시죠. 자. 자, 갑니다. 예, 갑시다. 가운데. 아, 가운데. 예, 가운데서. 예. 자. 갑니다. 어, 근데 끼고 해야 됩니다. 트랙에 딱 끼우고. 예. 아. 자, 타도 원스타. 타도 원스타. 아. 어, 어. 너무 깎이기. 확 뽑아야 됩니다. 자, 타도 원스타. 이게 빡빡이에 종이가 낑기세요 여기 이래. 잠깐만 코팅지. 아니 그러면 내 굴리기 전에 이거 종이 안 끊어졌으면 못 잡혀있어. 가리키 주려면 다 가리키 줘야지. 반토막만 가리키 주고. 뭐라고?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모르십니까? 그러니까요. 잡을 때. 아니 손가락이 날라갈 뻔했다입니까 이거. 아 막 갖다 잡으면 엄마 씨. 아이고 막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잡을 때 어떻게 잡냐고. 휴지. 아 그걸로 잡으시면 됩니다. 예. 아, 네, 그걸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잡으시면은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 꾹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세팅 다시 하고 있고요. 세팅을 종이에서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아까 근데 그 외치는 게 원스타 타도 원스타 예. 이렇게 하시는데 아, 사이가 안 좋으십니까?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예. 참 이 막 그렇습니다. 예. 막 참 좋은 형님이고 예. 막 잘 챙겨주는데 예, 예. 싫습니다. 자 좋습니다. 갑시다. 아, 예. 자 갑니다. 놓고 예. 자 타도 원스타. 아. 오 날라. 어, 잡으세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된다. 조심. 건전지 바로 빼. 건전지. 조심. 빨리. 이쪽으로 빨리 오십시오. 이쪽으로 빨리 오십시오. 벤치로. 당기고. 풀고.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너무 못 굴렸어. 아, 너무 못 굴렸어요. 솔직히 예. 좀 쫄았어요. 아마 조금 지리버렸어요. 아 조금 지리버렸어요. 아니 빠르신 몰랐어요. 지금 속도 어땠나요? 아 속도가 예. 아 오랜만에 보는 시원시원한 속도. 아 오랜만에 보는 시원시원한 속도. 아 좋습니다. 아 오랜만에 그각 보니까 속도 시원하네요. 순식간에 한 바퀴 돌아버리는. 아니 근데 원래 이런 거 기회 뭐 기회라고는 하는데 예. 이런 거 이 가리키 주고 시기 때 원래 사전 속도를 비해 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 그 뭐 그것도 안 보고 풀리니까 막 쫄아갖고. 아 그 근데 방금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우리 이병인 선수가 제대로 딱 스타트 하는 거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아 제가 그거 딱 하고 영상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짠! 아 제가 잘 안 하고요. 아 저 친구도 해야죠. 장사꾼도 해야죠. 장사꾼도 한번 느껴보도록 하고 자세가 예. 오두방정 때렸어. 이 스타트가 생명인데 스타트를 너무 못하셨습니다. 솔직히 한번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극악 출발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거. 아 극악 출발은 이런 것이다. 아이 한번 갈까? 그냥 요번에 그냥 출발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예. 세게 한번 밀어볼까요? 예예 세게 편안하게 한번 밀어봅시다. 예 시작할까요? 예! 어디야? 어, 빼봐. 저 지금 안 빠져. 자,
아 이거 모터 죽는다 모터 죽는다. 아, 됐습니다. 와 뚫렸어 근데. 와 저 플라스틱이 뚫렸어. 와. 이게 와 이게 뭐죠? 와 뚫렸다. 어떻게 빼야 돼? 와 그렇게 빼시면 됩니다. 예. 와 와 뚫렸어. 저는 안 알아봐. 아 그래도 확실히 미니까 확 치고 나가네요. 역시 토크가 처음부터 다르네요. 예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죠. 이거 아, 경험해 볼 사람. 저는 못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한 분. 자 경험. 자 건전지. 풀충. 아 풀충. 너 여기서 나갔나? 이 코너에.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우와. 장사꾼 오십시오. 자,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영상의 마지막 일정 시간 장사꾼의 오늘의 주인공. 주인공 장사꾼. 아, 준비 다 끝났습니다. 아빠 오십시오. 자, 뭐랬지? 아빠 가져가. 아니 가져가. 저 어찌하는 건데? 이 방향이야. 이렇게 뽑으면서 팍 밀면 돼. 여기 있으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 이 뱅크 좀 날라오면 안 되는데. 자 방금 막 치고 있고요. 가운데. 자 가운데 트랙 놓고 해야 돼요. 트랙 안에 놓고. 방향, 트랙 안에 놓고. 방향 맞아? 모터 이제 저기 앞으로 오게. 자 당기면서 밀면 됩니다. 살짝 들어가 그걸 빼야 그래 되지. 세게 밀 수 있. 밀 세게 밀어야 돼요. 그거를 미니카를 미니카를 밀어야 돼요. 그건 작고 미니카를 밀어야 돼. 합니다. 예예. 예. 합니다. 예. 너 안 빠지는데? 세게. 안 빠지. 아니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 미니카를 앞으로. 긴급해. 팍. 오 피해. 야, 잠깐만. 빨리 잡으세요. 빨리 와 무섭다. 자 오늘 이렇게 알리에서 산 13만원짜리 극악 미니카 전지 탔네. 리뷰 끝. 역시